전적 2승의 송하원, 7승 2패의 김준하입니다. 펀치가 로우킥의 주특기고요. 송하원 선수는 펀치가 주특기인 선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팬들도 많고요. 팬들이 많은 이유를 저희가 등장 모습에서 볼 수가 있었어요. 네, 그렇죠. 송하원과 김준하의 대결 1라운드 시작합니다.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네, 김준하 선수 여유 있어요. 아, 네, 김준하 선수가 한번 웃어 보이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타격이 언제 불을 뿜을지. 들어 넘어지죠. 네, 좀 체크해야겠습니다. 아, 이거는 약간 자존심이 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김준하. 차이가 있는데. 김준하 몰아붙입니다. 자, 펀치력. 대단하네요. 지금 송하원 선수의 로우킥이 쏟아지면 공부하고 전진했던 김준하 선수예요. 몸을 하나 섞어봤는데. 김준하의 펀치. 네, 긴 연타. 레프트 들어갑니다.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몰아붙입니다. 김준하 다시 한번 라이트까지. 송하원 밑에도 들어가겠는데요. 자, 클린치 싸움이 이어지죠. 김준하 선수가 무릎을 잘 사용하는 선수가 아닌데요. 네. 급한 부분이 있네요. 김준하 무릎까지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김준하인데요. 로우킥 무릎으로 끝내고 로우킥과 주먹을 이용해서 끝내는 선수인데 로우킥에 무너집니다. 선수 지금 힘 차이를 많이 느꼈을 건데요. 네. 자, 펀치가 다시 한번 걸리죠. 랩투. 아, 펀치. 어퍼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로우킥을 버텨내고 있는 김준하 선수예요. 로우킥이 조금 낮았어요. 네. 높았으면 경지가 있었을 건데. 정신 차려. 펀치는 멋져본 듯이 웃고 있죠. 네. 강한했습니다. 네. 랩투 들어갔어요. 카운터를 제대로 맞았거든요. 송하원 선수. 송하원이 과연 1라운드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김준하 펀치를 쏟아 붓고 있습니다. 원투 이렇게 들어갔고요. 자, 들어오라고 표시를 하고 있어요. 김준하 크렌치 웨디. 김준하가 접근합니다. 아빠가 빗맞았고요. 김준하 선수가 체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는 아닙니다. 네. 3라운드까지 송하원 선수가 끌고 간다면 어떤 모습을 보일지 제가 전망해요. 그거를 3라운드까지 버텨낼 수가 있을 것 같고 의미가 되죠. 그렇죠. 당당하게 가도 후에 강력한 로우킥까지 창을 로우킥. 지금 송하원 선수가 주먹을 내고 있는데 눈 똑바로 뜨고 지금 쳐다보고 있거든요. 네. 김 선수 모두 네, 아파카 들어가죠. 쇼더 파워 들어갔습니다. 하이킥. 한 방이 정말 강력하고요. 해설하면서도 몸에 힘을 주게 되네요. 네. 저희도 힘이 들어갈 정도로 강력한 로우킥. 라운드 투. 아웃컷. 자, 로우킥과 숄더퍼 계속해서 섞어주고 있는 김준하 선수입니다. 이렇게 1라운드 마무리됩니다. 지금 송하원 선수가 어떻게 버텨줄지가 네. 궁금해요. 아. 저희도 힘을 쓰고 경기를 봤어요. 네. 1라운드가 마무리되니까 힘이 쫙 풀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준하, 김준하 선수가 복귀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지금 체력적 부담은 있는데요. 송하원 선수 좀 끌고 갈 수 있을지 저 파워를 견디면서 2라운드를 버티고 3라운드까지 갈지가 의문이네요. 자, 김준하 선수의 로우킥이 정말 상대를 뿌리채 흔드는 듯한 로우킥으로 강력한 로우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송하원 선수는 이제 버텨냈던 1라운드가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김준하 선수 1라운드 좋은 모습 보여줬지만 체력적인 부담을 안고서 2라운드, 3라운드를 맞이할 수도 있겠죠. 세컨 아웃. 이거 알아야 될 것은 송하원 선수도 맞아도 힘들거든요. 맞고만 네. 있어도 굉장히 힘든데 라운드 2! 아, 좋은 모습 보여줘야 됩니다. 양 선수의 2라운드 시작합니다. 아. 다시 로우킥으로 시작합니다. 아, 로우킥 데미지가 있네요. 아. 로우킥 연타. 원투 들어갑니다. 아, 지금 로우킥을 한번 쳐봐라. 쳐봐라 하고 있어요. 도발하는 김준하 선수고요. 송하원 선수 바로 음수라고 있죠. 송하원 선수 도발에 말릴 필요는 없고요. 바깥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아, 지금 송하원 선수 다리가 굉장히 굵게 달아올랐는데 네. 지금 데미지가 있습니다. 지금 자, 물러섭니다. 송하원 선수 지금 왼발 지금 데미지가 있죠. 발에 데미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들어서 방어 한번 해줬습니다. 원투 들어갑니다. 라이트까지 연타 들어갔는데요. 송하원 선수 매집도 대단하네요. 네.
좀처럼 쓰러지지 않는 송하환입니다. 프론트킥 럭킥 달려들죠. 코너에 김준하 선수 고릴라 같은데요? 네. 고릴라 한 마리가 눈을 절대 감지 않아요. 아들하고 똑바로 상대를 응시하고 있는 김준하입니다. 이게 펀치를 한번 쳐봤죠. 네. 이제 미소가 무섭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저렇게 웃고 있으면 굉장히 무섭죠. 네. 일단 대회에서 하이킥까지 김준하 선수 웃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우스피스 색깔이 핑크색이네요. 남자의 색이죠. 저거는 보여줄 의도가 있었군요. 릴라 같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귀여운 핑크색도 마우스피스를 했어요. 랩트 들어가죠. 화려한 기술보다는 투박하면서 네. 힘으로 보여주는 저 모습도 굉장히 멋있네요. 힘이 느껴지는 로킥 한 방 한 방이고 다시 보여줍니다.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선수도 로킥 방어를 등한시하면 좋습니다. 지금 송환 선수의 다리 거의 멍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김준하 선수 조금씩 체력적인 부담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지금 체력적 부담이 있고 공격이 공격 횟수가 좀 줄어들고 있어요. 미드킥으로 김준하 부커입니다. 다시 한번 부커. 송환 선수 계속해서 방어를 하고 이제 조금씩 나오나요? 다리가 성치가 않아요 현재. 로킥을 안 맞은 상태에서 3라운드를 맞이했다면 네.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텐데요. 저 로킥 참 휴식이 끝나면서 더 당황스러울 건데요. 자, 이렇게 1라운드가 마무리됐습니다. 굉장히 심하게 부어올랐는데요 다리가. 지금 송환 선수가 바로 이제 다리 쪽에 얼음 찜질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자 1라운드 모습입니다. 1호 킬인데요. 누가 한번 복부를 한번 때려봐라, 때려봐라 도발을 하고 있던 김준하 선수예요. 김준하 선수도 본인의 체력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멋있는 어퍼컷. 어퍼컷이 길게 쭉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정확하게 타격이 되진 않았습니다. 김준하 선수 본인의 체력적 부담 때문에 경기를 최대한 빨리 끝나겠다고 말을 했는데 네. 결국은 3라운드까지 왔습니다. 결국은 3라운드까지 갔습니다. 이제 경기 결과 어떻게 펼쳐질지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김준하와 송하환의 대결. 로킥 데미지가 없는 상태에서 3라운드를 맞이했다면 송하환 선수 어떻게 해볼만 했을 건데 지금 데미지가 굉장히 심해요. 3라운드 초반에 일단 펀치가 많이 시도되고 있는 김준하 선수인데요. 랩트 들어갑니다. 이렇게 잡고 바로 돌려주죠. 밀킥. 랩트 들어갑니다. 코너에 밀어붙이고 다시 한번 웃어 보이는 김준하예요. 핑크 마우스피스는 자, 계속해서 마우스피스가 돋보이고 있는 김준하 선수입니다. 선수다 웃고 있는데요. 사실 송하환 선수가 입장했을 때 산타 퍼포먼스를 보여줬을 때만 하더라도 김준하 선수가 준비한 게 없지 않나 싶었는데 준비한 게 있었네요. 지금 3라운드가 왔는데 랩도 들어왔어요. 펀치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라이트까지. 지금 잠깐 순간 위기를 모면했고요. 미들킥 시도. 다리의 데미지가 상당히 보입니다. 피멍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거의 이제 젊게 변하고 있는 송하환 선수의 왼발입니다. 힘으로 다시 한번 로킥. 밀어놓고 김준하 랩트 걸렸어요. 한 방 한 방에서 힘이 느껴집니다. 어퍼컷. 송하환 선수가 많이 지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진하고 있는 김준하입니다. 김준하의 펀치가 들어갑니다.
드롭킥까지. 아, 저런 모습을 데미지가 없는 상태에서 했어야 되는데 이게 대한 방어가 아쉽다. 2라운드에서의 방어가 제대로 되지 못한 모습이 결국 3라운드 드러났군요. 네, 그렇습니다. 김준호가 몰아붙이면서 상대를 지켜보죠. 라이트 들어갑니다. 니케이치로 몰아넣고서 휘둘러갔네요. 랩트 들어갔어요. 휘청했던 송하원입니다. 송하원 점처럼 쓰러지지 않고 있고요. 김준환 펀치를 날립니다. 돌려줍니다. 미드킥 시도. 송하원의 펀치. 송하원 선수 로우킥. 지금 서 있기도 힘들 송하원 선수인데 끝까지 펀치를 날립니다. 원투 들어갑니다. 가드도 꽤 견고하기 때문에 지금 얼굴에 뭐 마지막 펀치 죽어갔습니다. 펀치 교환. 마지막 힘을 짜내고 있는 양 선수입니다. 송하원과 김준호. 승격기 마무리가 됩니다. 네, 아 송하원 선수 굉장히 아쉬울 겁니다. 네, 작전으로는 3라운드까지 끌고 와서 3라운드에 마무리 짓겠다는 생각을 갖고 왔을 텐데요. 로우킥에 대한 데미지가 너무나 큰 나머지 펀치도 좀 힘을 실지 못했고요. 나 지금 발목이 또 부어 올라 있는 모습이에요. 네. 네, 이 때린 부위도 멍이 들 정도의 킥이었습니다. 오늘의 선수 체력적인 건전더리그 일곱 번째 경기. 네. 이 선수 이 체급에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5대0 판정. 홍콩 안양삼산의 김준하 선수의 승입니다. 김준하 선수의 5대0 판정 승입니다. 김준하 선수 정말 뭐 비스트 야수다운 모습을 오늘 보여줬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로 고릴라의 모습을 봤습니다. 네. 그리고 웃을 때마다 보였던 이 핑크색 그렇죠. 마우스피스를 잊지가 못할 것 같아요. 네, 자, 이 펀치 연타 장면인데요. 송하원 선수가 이 펀치 소나기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로우킥. 네. 결국 오늘 경기를 결정짓는데 정말 로우킥이 큰 요소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아, 한 마리의 고릴라가 서 있는 듯한 모습. 네. 아, 어마어마하네요. 김준하 선수와 송하원 선수의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컨텐더 리그 마지막 경기입니다. 우승범과 곽진수의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